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베스트리랑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목공 공방에 찾아왔어요. 제가 침대 옆에다가 둘 선반 같은 게 필요한데 이 스툴을 만들어서 한번 제 옆에 두려고요.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잘라야 됩니다. 이 안쪽에 검은색 부분을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? 네.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네. 이 원리입니다. 아, 돌려서? 네. 뚫어주는 작업을 한번. 빨간색 부분이 타격 지점이 되는 거예요. 올라갔다가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배움이 빠르시네요. 그렇죠? 네. 좀 섬세해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근데 진짜 뭐 작품 끝나고 지난 작업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해보시면 약간 명상하는 느낌. 아 그래요? 계속 이거 없어질 때까지 하고 싶어요. 없어질 때까지. 아. 아 뭔가 저는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뭔가 긍정적인 생각이랑 좀 편안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약간 목공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냄새가 사실 아까부터 궁금했어. 아, 감사합니다. 됐어요, 됐어요. 완벽해요. 네,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취미가 될 것 같아요. 시도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작품 끝나고 이렇게 목공 와가지고 저 혼자만의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 아까 만들었을 때 힐링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 거를 만드는 거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집어서 네. 이제 여기 다리랑 전체적으로 오일 싹 발라.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오, 향이 좋다. 네. 아니 잘 손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런 손으로 하는 거를 하니까 옛날에 종이접기 초등학교 때 다녔었거든요.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내가 손으로 하는 거 좀 좋아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. 이게 아니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예. 가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욕먹는 거? 그러니까 뭐랄까 좀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자주 같이 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군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들도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딱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그리고 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붐도 보고 지붕에 올라와 있는 고양이도 보고 그런 시간을 요즘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공간 요즘엔 또 절이 좋아요.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오롯이 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싶을 때는 절에 가는데 저만의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 집이 이제 약간 나무 목재로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. 그래서 하얀 색깔보다 더 짙은 색깔을 원했는데 딱 지금 그런 색깔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냄새가 너무 좋다. 나무요? 저는 사실 나무 되게 좋아하고 바다보다 산을 좋아해요. 네, 상추인 줄 알았는데 예, 그 나무 예. 자세히 보니까 더 나무더라고요. 네, 좋아한다. 베스트리 너무 좋습니다. 최근에
얼라이드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.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인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브래드 피트의 인터뷰 영상도 찾아보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최근에 그거에 빠져 있었어요. 그리고 ATNS 재밌어요. ATNS 티빙에서 하는데 그 아주 재밌더라고요. 응? 미아 진짜 재밌죠? 근데 진짜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 중에 되게 독특하고 되게 과감한 그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엄청 재밌어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일단 저는 그 대본을 머릿속에 놓고 실생활에서 많이 찾는 편인 것 같아요. 제한 없이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목공할 때나 아니면 뭐 걸어 다닐 때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저 사람이 저 캐릭터겠다 이렇게 보일 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인물을 구축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좀 저한테 많이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? 짜잔! 저요? 만족해요. 아주 대만족이고 진짜 저한테 필요한 가구가 생긴 것 같아요. 뭐랄까 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애정을 갖고 제 침대 옆에 선반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아 도마가 있긴 하지만 되게 조그마하고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뭐 김치를 썬다 그러면은 되게 그게 이제 오래 남고 아 네 김치볶음밥 나중에 만들어야겠네요. 꼭 제가 김치볶음밥 만들어 드릴게요. 이 정도면 됐네. 이것도 예쁘다. 근데 되게 뭔가 나무인데 목공 소리 왔다는 게 좀 뭐랄까 이러면서 좀 잔인하다? 네. 써주세요. 소감.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. 연기 말고도 이렇게 다른 일에 집중한다는 게 휴식이 될 수 있구나. 연기도 집중하는 일이니까 다른 일에 집중하면 좀 에너지 소모가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저가 힐링되는 느낌이 들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저에게 베스트리란 앞으로도 계속 든든히 저를 이렇게 좀 지켜줄 것 같고 지원해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고 같이 잘 지내봐야겠다. 맞아요.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오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입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